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올림픽 아나운서 조지현입니다. 자, 이번 주는 추석 연휴가 끝나고 3일 동안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3일간 급락 흐름이 계속됐는데요. 자, 그래도 이 막판에 시장에서 이 급락 흐름을 넘어서서 막판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9월 미국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보다 2배 이상 웃돌면서 연준이 계속해서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다음 주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오늘 투자 올림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를 검색해 주세요. 실시간으로 소통하시면서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에 내 계좌를 빠르게 끌어올려줄 단기 트레이딩 전문가 윤사무엘 해설위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옆에서 평경장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돈 한번 크게 벌어보고 싶다, 아니면 꾸준히 돈을 벌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옆에서 보니처럼 여러분들 대신해서 전략을 짜드리고 그다음에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근데 적극적으로 어떤 뭐 파고드는 인파이터형 이제 복서가 되기보다는 저는 항상 뭐 빠른 발을 활용해서 네, 살려서 이제 치고 빠지는 이런 KO보다는 어떤 라운드마다 이렇게 점수를 천천히 쌓아가는 네, 그런 인파이터보다는 아웃복서형으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즉 어떤 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계속해서 크든 작든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챙기면서 천천히 계좌를 우상향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히 수익은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맞추기 때문에요. 이런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하락장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수익도 어느 정도 낼 줄 아셔야 또 상승장에 갔을 때는 또 폭발적인 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저와 함께 또 잘 버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또 습관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뭐 월천 트레이더라는 꿈을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시황을 잠깐 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원래는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를 이제 체크를 해 드리다가 이제 달러 인덱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결국에 달러 인덱스가 이 구간을 이제 강하게 좀 돌파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 신흥국 증시들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확하게 디커플링이에요. 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래도 한 3거래일 정도 내려주고 있는데 이 위에 지금 뚫어냈던 이 박스권 상단 있죠? 그리고 뭐 이런 박스권 상단이 지금 또 지지로서 작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예전에 저항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 구간으로서 바뀌어가지고 지지 받아준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전처럼 이런 구간들을 이탈하고 나서 되돌려주고 빠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었는데 근데 이 구간에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휩쏘를 주고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는
긍정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달러의 방향성을 우리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저항 레벨은 지지 레벨로서 체크를 하고 아 반등을 주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좀 더 약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 그걸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지켜보고요. 두 번째는 이탈이 나왔을 때는 저항받고 또 빠지는가. 그거를 이제 후순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매매 전략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달러 인덱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최근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 전에 말씀드렸죠. 추석 전이랑 추석이 지난 다음에 저는 조금 저가 매수, 그냥 과대 낙폭된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런 데서 이제 저항 추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는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수렴이 되고 있다. 뭐 어떤, 네, 흔히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삼각수렴이라고 하죠. 삼각수렴이 이탈이 되면은 좀 한 번 더 이제 약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데 이런 지지, 1차 지지가 있고, 2차, 예, 2차 지지가 있고, 그 다음에 3차, 여기가 빠졌는데도 여기서는 한 번 정도 저가 매수세가 나올 수가 있겠다. 왜냐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나 S&P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강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라인이 생각보다 이탈을 했어도 또 이렇게 보면 또 여기가 또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두 차례가량 이렇게 한 차례, 두 차례가량. 그래서 저도 이 라인에 맞춰서 이제 좀 최근에 봐왔던 종목들, 그렇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저가 매수세로 이렇게 공략하는 방향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자,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 구간이 추석날이에요. 추석 구간이라서 크게 반등, 오히려 이 구간을 맞아버려가지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밀리는 양상을 보이다가 그래도 두 번째 지지를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여기가 그래도 작은 쌍바닥이 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만약에 이전에 네, 이 지지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를 받게 됐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수렴 상단까지 열어둘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나스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는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은 장세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문제는 달러의 방향성이고, 달러가 만약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와야 결국에는 시장에 그 거래 대금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 트레이딩 전략을 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시장 해석도 보다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과는 다르게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은 누구인지, 또 시장 대비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누구인지 확인을 하려면 아무래도 보다 조금 더 섬세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한 부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기능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배워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주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 상위권 종목들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이번 주 픽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인벤티지랩. 이 종목은 뭐 짝꿍 같은 종목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주고요. 자, 최근에는 또 장기 지속형 약물 중독 치료제 비임상 결과 발표로 급등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자, 149% 이상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 자, 로봇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유진 로봇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현재 19.85%의 수익률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고속 성장하면서 주가 탄력받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5% 넘어서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종목들 너무 다 강하게 움직였던 터라 어떤 종목이 이번 주 금메달의 영광을 차지했을지 도무지 종을 못 잡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번 주 금메달의 영광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일단 금메달 선수랑 은메달 선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번 주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세웠던 전략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첫 번째는 그나마 시장 대비 강한 섹터를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를 주 트레이딩 섹터로 정해서 매매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대낙폭이 된 종목을 저점 매수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세 가지를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철저하게 지켰었죠. 네, 바이오 섹터 그리고 과대낙폭 종목, 그 종목군 안에 제 눈에 포착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 선수인 이제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10월 5일 이날이 이제 목요일 방송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 방송이었고 39,300원 부근에서 이제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어제 네, 금요일 날 바로 47,100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약 20% 가까운 수익을 여러분들께 바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올림픽 종목으로요. 자, 은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테오젠이었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추석 전에 이제 9월 23일 날 토요일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 날 네, 여기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24일이죠. 그래서 월요일 9월 25일 보시면은 81,100원을 찍게 되면서 15% 정도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 랩인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7월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두 번가량 공략을 도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또 최근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 수요 목요일 방송에서 인벤티지 랩은 저가 매수로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제가 리뷰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인데요. 최근이에요. 네, 목요일이 이제 과대 좀 다시 시장이 출렁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이탈하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였었죠. 네, 그날 이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지금쯤 하면은 크게 물릴 자리는 아니다. 충분히 수익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과대 낙폭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과대 낙폭이 되었고, 또 제가 조금 있다가 교육으로 이제 이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왜 잡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기법에 대한 교육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 꼭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하루 만에 또 19.85%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시장이 약세여도 반등이 나오는 섹터는 분명히 있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반등이 많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거는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네,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은봉에 이제 방송에 진짜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 신날 시가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날 15.2% 정도가량 수익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을 했었죠. 근데 최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21선 부근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은데 잘 지지하는지 보자. 그리고 지금 현재 지지를 잘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모멘텀이 상당히 많죠. 네, 머크사의 인수, 합병, M&A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갖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최소 뭐 5조에서 7조 원 정도까지는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만 잘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갱신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 시장 대비 현재 시장이 약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조금 거래량이 조금 줄어든 상태죠.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상태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게 됐을 때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네, 줄 수밖에 없지만 그런 흐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단기 스윙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 알테오젠 종목을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벤티지 랩인데,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날 7월 27일이었을 거예요. 이날 이제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은 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좋다. 왜냐? 여기 갭 상단 같은 경우에 지지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이 구간에서 또 올림픽 종목으로 또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만약 사셨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 또 40에서 50%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또 여기 가져와가지고 이날 여기가 21선인 부근이거든요. 21선 부근에서는 우리가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이제 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또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가 이제 노란톡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거의 20번에서 뭐 30번 정도 가량 공략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이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종목이 또 패턴이기도 하고 과대 낙폭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60일선 부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도와드렸던 C1 패턴, 사이퍼 패턴에 기반을 해서 네, 또 이 구간 그 지난 이번 주 목요일 방송에 나와서 이 음봉에 아 좋다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반등 나올 확률 높다. 그리고 다음 날 어떻게 됐죠? 약 16%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금요일 어제자죠. 10월 6일이면은 어제자. 그래서 이 파동도 먹고 또 이 파동도 또 먹는 어떤 원 사이클 매매를 저는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저는 제가 올라갈 때는 추세 추종 매매를 하고 또 내려오면은 과대 낙폭이나 어떤 패턴으로 또 전략을 짜서 또 먹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C1 패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복습 차원에서 제가 교육을 준비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번 주랑 추석 주에 어떤 매매를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리뷰를 해볼 건데, 밀리의 서재 이제 10월 5일 장중 공략을 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로 상장하던 날이죠. 일본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인벤티지 렉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사이퍼 패턴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분봉에서 사이퍼 패턴이 나온 거예요. 네, 윌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가 네, 저점이죠. 저점. 그 여기 고점. 고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하고 내려왔죠. 그러면 제가 어디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78.6. 네, 78.6. 피보의 78.6. 여기 자리예요. 여기. 딱 여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딱 정확히 19분 만에 약 플러스 한 6에서 8%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안 보고 있다가 이 종목이 또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구간에서 제가 또 공략을 합니다. 네, 저점을 또 제가 또 따버리죠. 저점을 따버려가지고 이 구간에서 또 10% 정도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구간은 제가 아직 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패턴이기도 한데 보시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버터플라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여기는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라서 여기서 또 당일날 10% 정도 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린 거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최근에 한싹이라는 종목을 이제 목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 한싹이라는 종목을 제가 또 장중 매매로 공략을 했습니다. 1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돌파 매매를 한 거죠. 네, 여기는 고가 여기 고점과 이런 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흐름에 있어서 와 여기서 또 저항을 받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뚫어내 주게 되면은 아 나는 한번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이제 공략을 하게 된 것 됐습니다. 공략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플러스 8에서 10% 정도 가량을 또 한 15분에서 20분 가량 걸려서 또 수익을 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런데 거래량이 없다가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지죠. 네 그리고 나서 뭐 돌아 나갈 때 이제 제가 이제 돌파나 아니면 제가 뭐 이제 호가를 뿌시라고 해가지고 진입하게 되면은 또 여기서 또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고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베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시간에서 8% 올랐는데 아마 다음 주 시장에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한싹이나 밀리의 서재나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이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뭐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보유해서 물량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잠겨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가볍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뭐 1000억대에서 2000억 정도 사이에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조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있는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가볍다 보니까 가볍게 어느 정도 수급만 들어오면은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신규 상장주 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라는 특성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에 거래를 했었는데요. 1분봉이고요. 자,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10월 4일 날. 네,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해 가지고 다음 날 보시면은 또 큰 수익이 나죠. 네, 여기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도 하셔도 상당히 큰 수익이 납니다. 플러스 뭐 한 15% 정도까지 아마 갔을 거예요. 여기가 플러스 15% 공간까지 갔을 건데 아무튼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액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 시장보다 이 종목은 강하다. 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종가 베팅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손실 없이 다 모든 종목들을 아주 수익을 굉장히 잘 내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비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원 사이클 매매를 지향한다라고 했잖아요.
원사이클 매매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뭐 종가 베팅 아니면은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은 뭐 장중 매매할 때도 뭐 따라붙어서 하는 뭐 돌파가 되었든 아니면 장중에 눌릴 때 눌림 모으기에서 이제 매수를 받든 어쨌든 그 모든 전략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그 한 종목이 만약에 레이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한 종목이 제대로 시세가 섰다라고 하면은 그 시세를 보고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상따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에 잠궜고요. 그 다음 날 갭이 크게 발생이 되죠. 자 근데 크게 발생이 돼서 이제 매도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다가 또 이 종목이 매도했는데 더 갈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또 매수를 해버려요. 그리고 상한가에 잠궈버리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갭이 플러스 한 16% 뭐 15%가 떠요. 이날도 갭이 플러스 16% 정도가 떠요. 장세는 하락장이었지만 이 모비스란 종목은 개별 테마, 개별주에 대한 그 뭐 방사선암 치료 관련해가지고 움직였었죠. 재료가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종목은 시장이 떨어지는데 불구하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정도 상따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을 냈고 그다음에 이후에 여러분들 주가가 빠지고 빠질 때는 이 구간에서는 전 별로 거래를 안 합니다. 여기서 그냥 종가 베팅으로 매수를 하고 네, 종가 베팅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운영한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여기서 한 15% 정도가량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장중 매매를 했었고요. 아마 이런 종목은 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이제 지수 관련주,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나 수급주 쪽이 잘 가는 성향을 보이지만 만약에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소형주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게 돼요. 뭐 그게 테마가 형성이 되든 아니면은 뭐 개별적으로 움직이든 뭐 그렇게 나오는데 결국에 근데 소형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좀 자극적인 재료 있죠. 네, 섹시한 재료가 붙어야 상당히 주가가 잘 가기 때문에 소형주들을 어떻게 또 거래를 하느냐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수가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수 관련주들 뭐 에코프로가 되었든 뭐 포스코가 되었든 SK하이닉스가 되었든 그런 종목들을 당연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금메달 종목은 다양한 모멘텀을 지니고 있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였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러한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지금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시장의 눈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자, 그러한 중요한 내용들 짚어드리기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는데요. 자,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고요. 자,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다양한 시장의 변화들 체크해보시고 많은 내용들 배워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후에는 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노하우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투자 올림픽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요즘 시장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또 연말에 좀 내 계좌를 좀 톡톡하게 만들고 싶은데 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자, 그러한 분들 윤삼일 해설위원님의 노하우를 좀 배우셔서 이 연말에 좀 내 계좌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자, 오늘 매매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설위원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 그 8월 달까지 9월 중순까지는 제가 시장 강세에 맞는 어떤 거래 방법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뭐 38 광땡이라든지 아니면은 람보르기니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은 어느 순간 시장이 바뀌니까 제가 갑자기 다른 걸 가지고 나오죠. 그게 저는 바로 이제 시장에 따른 유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장이 바뀌었는데 내가 강세장이 쓰는 어떤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수익이 안 나죠. 네, 약세장에 맞춰서 또 거래 방법을 바꿔야
또 그 장세에 맞게 또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다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저 또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100번가량 여러분들이랑 매매를 했을 때 거의 손실이 한 뭐 15번 정도는 나왔었죠. 네, 손절을 뭐 3에서 5% 정도 한다. 15번 정도 손절을 하고 또 15번 정도는 또 본절을 하고, 근데 70번가량은 다 수익을 냈어요. 근데 종목 물린 건 하나도 없죠. 네, 그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리스크 관리라든지 굉장히 또 시장을 굉장히 잘 보고 시장의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락장에서도 손실이 없다, 거의. 왜 그러냐면은 하락할 거라는 거를 예측을 하고 이미 종목 포트를 관리를 하고 또 하락장에 맞는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한 게 눌림목이나 아니면은 패턴 관점에서 눌림목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분봉상이든 아니면은 일봉상이든 주봉상이든 상당히 그게 더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에서 하모닉 트레이딩을 제가 뭐 추석 전에 이제 강의를 해드렸었는데 약간 복습하는 기간 그리고 이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또 제가 최근에 거래를 했는지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에 대해서 제 관점을 한 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모닉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조화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피보나치 비율에 기반을 해서 어떤 타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다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이 점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이 저점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가격의 반전 지점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패턴을 적용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수 뭐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면은 그 자리가 거의 최저점이 돼버리죠. 그게 분봉상에서 나왔을 때는 분봉상 최저점이 되는 거고 일봉상에서 나왔을 때는 일봉상 최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있는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라이브 방송을 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하모닉 패턴 트레이딩에 있어서 가장 핵심 몇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상승 파동이나 조종 파동에서 이제 생성이 되고요. 패턴 내부적으로는 4개의 사이클이 있다. 4개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4개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이 패턴의 형태에 있어서 이제 유사성을 보이지만 이 각각의 패턴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떤 형태와 피보나치 비율 그리고 파동의 길이나 내변의 그 변의 간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고가 돌파하는 척하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양하잖아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런 형태는 결국에는 어떤 사이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고 그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는 매수 타점을 달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모든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결국에 B지점인데 그럼 B지점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B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C와 이 D지점을 예측을 해서 우리는 매수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반대로 나왔을 때는 공매도 패턴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매수 패턴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도 패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모니 패턴의 유형 중에는 이 크게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는 제 가틀리 패턴의 G1 패턴 그리고 사이퍼 패턴인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렸었죠. 자, 가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야 되는 숫자가 있다. 네, 두 가지의 숫자가 있는데 61.8과 78.6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만약에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78.6과 88.6을 사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근데 내가
어쨌든 도구가 필요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격 이동평균선을 이제 설정을 하시고 이동평균선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약간 트레이딩 도구가 필요하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어렵다라고 하시면 뭐 영웅문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신한이나 아니면은 다른 거래소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 거래소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키움증권 영웅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분석 도구 차트 툴 편집에서 분석 도구에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이제 분석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 이 클릭을 해서 여기로 넣어주세요. 네, 툴바 구성으로 넣어주시면은 자 여기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활용할 어떤 차트에 있는 이제 보조 지표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네, 수식도 얘기. 아무튼 이거를 활용할 겁니다. 이 버튼을 가지고 우리는 매수를 이제 결정할 타점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비율 설정이 있어요. 여기서 숫자들을 집어 넣어주세요. 뭐 236, 382, 61.8, 78.6. 근데 너무 많다 숫자가. 이 세 가지만 일단 넣어놓으세요. 0.618, 0.786, 0.886을 입력을 하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타점 잡을 때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또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더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G1 패턴이었죠. 가트레이 패턴이었는데 G1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그랬었죠? 네, X점이 있고 이게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 저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점이 있어야 됩니다. 네, 결국에 이게 한 파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여기까지 올라갔네.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근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7,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보니까 한 5,800원까지 조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네, 그리고 나서 또 5,800원에서 반등을 줬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 5,800원을 이탈했을 때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받는다 그랬죠? 786, 78.6에서 우리는 매수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78.6에 대한 숫자는 뭘 뜻하냐면은 이 저점과 이 고점의 되돌림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돌림 비율. 근데 그 전에 이 61.8에서 반등을 주고 나서 떨어지면은 78.6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50%까지 왔다. 그러면 이거 타점이 완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반등을 줬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반등 주고 나서 떨어지면은 많이 내려가요, 이거. 그래서 정확하게 61.8에서 반등 주고 내려왔을 때 78.6이 타점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예시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일봉인데요. 에코프로 일봉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저점이 형성이 됐어요. 고점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한번 올라갔네요. 그리고 나서 61.8, 56만 3,800원에서 반등을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61.8에서 반등을 주면은 이 61.8%를 깨버리면은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받는다고요? 786. 그러면 49만 4,000원이 되겠네요. 여기서 반등 주고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뚫어내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이 가트레이 G1 패턴이 맞죠, 이게?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패턴이랑 똑같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저점을 형성을 했었네요.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떨어졌는데 61.8, 101만 8천원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1.8을 이탈하게 되면은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받게 된다? 네, 786, 87만 6천원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G1 패턴을 가지고 트레이딩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그러면은 예전 에코프로 말고 또 없느냐? 야, 최근에 큐리옥스 바이오를 또 거래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올림픽 종목을 말씀드렸었잖아요. 큐리옥스 바이오 60분 봉인데, 자,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매물대가 두껍잖아요. 여기가 음봉들도 많고, 여기가 저점이고, 이 저점을 가지고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34,500원에서 한 77,500원까지 갔네요. 이게 한 파동이죠, 그러면은. 1파, 뭐, A, X, A고, 그 다음에 주가 눌렸는데, 눌렸는데 보니까 61.8인 거예요. 이 저점과 이 고점의 되돌림 비율의 61.8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줬어요. 네, 똑같죠? 네, 그리고 나서 눌렀을 때 78.6. 네, 78.6에서 우리는 매수를 받는다. 근데 여기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낙폭이 과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88.6에서도 여러분들이 1, 2차로 이제 분할로 매수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뭐 한 이게 15% 정도 수익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큐리옥스 바이오 같은 경우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 패턴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다. 가트레이 패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패턴이. 네, 그래서 큐리옥스 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하루 만에 그게 20% 수익을 달성을 가능했던 겁니다. 네, 이거 가트레이 패턴으로 제가 잡아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또 가트레이 패턴이 상당히 잘 나온 종목이 있어요. 펩트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저 보시면 여기가 저점이거든요. 저점이고 자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61.8, 네, 33,300원 정도. 여기서 반등 주고 빠졌네요. 78.6, 이 29,600원이네요. 여기서 매수 받게 되면은 자 29,600원에서 매수 받으면은 또 3만원대, 33,000원까지 갔네요. 그러면은 10%가 넘죠. 네, 10%가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가트레이 패턴으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잡아낼 수 있었다. 자, 근데 제가 펩트론 대신에 인벤티지 랩을 잡아냈죠. 네, 인벤티지 랩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 모비스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모비스를 수익을 냈는데 자랑을 하면서, 아, 지금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자리에서 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가 저점이고요. 여기가 고점이죠. 올라갔어요. 네, 예를 들어서 4,300원에서 7,000원, 7,270원까지 올라갔네요. 그래서 눌렸는데 이게 5,430원이 61.8이에요. 그리고 반등 줬죠. 그리고 나서 빠졌다. 78.6. 여기. 네, 여기가 이제 한 5,000원 자리네요. 5,000원 자리. 근데 여기서 또 반등을 주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만약에 분할 매수했다. 786, 886에서 분할 매수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한 10%가량 수익을 또 여러분들께 단기적으로 수익을 드립니다. 그게 이제 뭐 한 일봉 하루 안에 그렇게 수익이 나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분봉해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한 10분 안에, 20분 안에 수익이 그렇게 빨리 나고요. 또 일봉에서 찾아냈다. 그러면은 한 뭐 2, 3일 걸릴 수도 있겠지만 뭐 하루에서 2, 3일 정도 보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단기 스윙으로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펩트론을 말고 인벤티지 랩을 또 공략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지난번에 사이퍼 패턴, G1 패턴도 있지만 사이퍼 패턴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퍼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네, 여러분들 786과 886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된다. 1차, 2차.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조건이 있죠. 예전에 가트레이는 여기서 반등 주고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1차, 2차를 해서 매수를 받게 된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테슬라 차트를 설명을 드렸었죠. 자, 보시면은 여기 고가, 여기 고가 돌파하고 떨어졌다. 78.6, 107달러에서 매수 받았다. 그러면은 자, 어디까지 갔죠? 300달러까지 갔죠. 네, 이게 사이퍼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에코프로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4월 13일. 네, 보시면은 여기 저점과 고점,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이 고점을 뚫어냈죠. 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가 78.6짜리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반등이 뭐 한 1시간 뒤에 기다리면 15% 정도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이제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도 사이퍼로 잡았죠. 여기가 저점, 그리고 나서 고점, 갱신 한번 하고 내려왔을 때 여기 786, 네, 여기 거점을 기준했을 때 되돌림에 78.6이면은 여기서 또 수익이 7에서 8% 정도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SY라는 종목, 네, 15분봉 차트를 보시면은 자, 여기 저점과 고점, 고점 한번 갱신하고 내려왔죠. 자, 78.6, 5,600원. 5,400원에서 매수 받았으면 됐네요. 근데 2차까지는 안 좋네요. 딱 5,600원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공짜 고점 갱신했네요. 네, 그래서 SY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으로 활용이 가능해서 매매가 가능했다. 그리고 최근에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도 일봉상 사이퍼를 잡아봐가지고 펩트론 같은 경우에 가트레이가 나왔고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에는 사이퍼가 나왔고 그러면은 둘이 또 60일선에 맞붙었네? 라고 하면서 이제 패턴을 아 그런데 인벤티지 랩이 조금 더 탄력이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이제 인벤티지 랩을 공략을 했던 거고 펩트론도 당연히 보면서 펩트론도 충분히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판단하면서 이제 거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와 함께 그러면 다음 주부터 제 패턴에 들어오는 종목들 흐름 계속해서 저는 언급을 드릴 거고요. 같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모니 기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에 아주 적합한 기법인 것 같은데요. 이 약세장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기법들 나는 아직 좀 이해를 못했고 조금 더 천천히 더 많은 내용들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기능 켜시고 갖다 대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고요.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셔도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기법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 공부해 가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또 계속해서 또 다른 기법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내용들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또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결국에는 어떤 패턴을 적용을 하든 어떤 추세 매매를 하든 결국에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거든요. 그럼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 같은 경우에는 전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결국에는 재료, 재료 안에서도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이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거기다가 이제 실적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까지 포함이 되면 좋다. 그랬을 때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일라이 릴리라든지 노보드 오디스크라든지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 지금 노보드 오디스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등이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에서 제약바이오 중에 1위고 둘 다 비만 치료제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면은 상당히 확률이 높게 나온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급인데 결국에 이 재료가 좋은지 나쁜지는 수급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돈의 힘, 거래대금, 스마트머니를 저는 굉장히 많이 추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 사람들이 매매할 종목을 전 찾아가지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차트인데 차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타점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유리한 타점. 그러니까 어떤 패턴을 적용한다. 내가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이지만 내가 저점에서 잡고 있는 거와 내가 고점에서 들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고점에서 사버리면은 올라가도 내가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적화된 타점을 잡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결국에 세 번째는 결국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텐데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 제가 운영하는 방에서 신규 상장주 뭐 이거 보세요. 아니면은 테슬라 관련해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승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아침마다 7시 반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아침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죠. 장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주도주 상위 랭킹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업계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칸나리아 바이오가 1등을 하고 있고, 2등이 한올 바이오 파마, 3등이 신성 델타 테크, 4등이 이미지스, 5등이 알소포트, 6등이 SY, 뭐 이런 종목들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종목들 안에서 저는 그냥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종목을 어떻게 뭐 찾고, 뭐 검색기 활용해서 찾고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랭킹을 이제 매겨가지고, 여기 얘가 1등을 하고 있네. 그러면 1등인 종목을 거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38광땡 기법의 핵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38선 위에 있어야 된다 주가가. 근데 38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피보에 이제 61.8, 78.6, 88.6 이런 여러 숫자를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이 38선 같은 경우에는 38.2만 활용할 거예요. 38선, 38. 그래서 이제 추세 지표 또 YSL 밴드가 또 우상향 하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 또 세 번째는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가량 터지는데 제가 이제 제 방에 오게 되시면은 제가 이제 USB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메일로 또 전송을 해드려가지고 그 안에 이제 파일이 한 5개 정도 있거든요. 그 파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또 많은 거래 좋은 여러분들이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번째는 이제 2개 이상의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이 돼야 우리는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예시 차트를 볼 텐데요. SDX 3분봉이고요. 네, 8월 21일 날 이 구간이 타점이 되고요. 우상향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보조지표들이 우상향하고 있고 그랬을 때 상한가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날은 또 갭이 크게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루닛이라는 종목은 9월 5일, 9월 7일 거래했던 건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38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38선도 같이 올라가고 YSL 밴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간이 타점이 됩니다. 거래량 엄청 터집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타점이 되죠. 왜냐하면 2개 이상의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라고 했으니까 거래량 좋고 우상향하고 있고 38선 위에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가 타점이에요. 그러면 또 수익이 한 5% 정도가량 여기서는 15% 정도가량 그다음에 또 여기서 타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버텼을 때 상한가를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갭이 발생한 뒤에 이 38선 아래의 주가가 형성을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살짝 네, 보시면은 여기 안에서는 그러면은 38선 밑에 있을 때는 거래를 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왔을 때 그리고 거래량 빵빵하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타점을 또 잡게 되면은 여기서 또 약 한 8에서 10% 가량 수익이 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38광땡 기법을 활용해 가지고 추세가 잘 터
떨어지는 장일 때는 추세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시장이 급락할 때는 또 급락장에 맞는 또 매매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좀 트레이딩을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그러면 다음 주부터 또 38 광땡 안에 들어오는 종목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매 기법과 또 기본적인 내용들 잘 배워봤습니다. 자, 이 기법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잘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더욱 배워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내용들 조금 더 나는 공부해보고 싶다,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문자샵 37 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공부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 주에 기대되는 선수들이 또 있을 텐데요. 한번 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높이 뛸 선수는 누구일까요? 네, 일단 목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인벤티지 랩을 저점을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저는 좀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지금 시점을 공략해도 좀 충분히 그렇게 또 리스크가 큰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가져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펩타이드 공학 그리고 약효지속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 핵심이 이번 주 이제 어제자 같은 경우에 나스닥 상승을 또 이끌었던 게 일라이 릴리예요. 네, 그리고 노보도 디스크가 각각 이렇게 4%, 3%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 비만 치료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일라이 릴리 최근에 회장님이 한국과 일본에 방문을 했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핵심 포인트 이 비만 치료제의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은 이제 투약하는 주기를 감소시켜주는 기술이냐 그리고 편의성으로 인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결국에 이 펩트론이 가지고 있는 펩트로인 스마트 대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투약하는 주기를 최대 두 달에서 한 번으로 확 줄여주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확실히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목표를 하겠다라고 최근에 인터뷰에서 밝힌 부분들이 있고 또 미국 FDA에 따르면 최근 비만 치료제의 인기를 끌면서 재고 부족 사태를 이끌고 있다. 재고 부족 사태라는 것은 최근에는 이제 뭐 리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리튬이 재고 부족을 일으켰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가 지금 현재 핵심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60일선 부딪혔고 여기서 상승 장악권 두 개 나왔었죠. 지지를 굉장히 잘 받아주고 있다. 이 구간에서 뭐 여기가 갭도 있고요. 갭도 있고 지지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손절가를 잡으실 때는 그냥 이 저점보다 조금 낮게 거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가는 27,000원 잡으시면 되시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시초가 그리고 32,500원 정도까지 여기 사이가 여기서가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이전에 매물 때 4만 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참 이 종목의 이제 주봉을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수급도 괜찮죠.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괜찮고 시장이 폭락하는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파는데 외국인들이 매집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또 기관까지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 그리고 이 종목이 보시면은 이 저점과 주봉 차트를 봤을 때 이 고점 기존에 있을 때 32,000원 정도가 38점인데 이 구간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 강한 종목들은 38.2를 잘 이탈 안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만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지켜보시면은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으로 지금 시점 조정이 많이 나온 시점에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부터 펩트론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높이 뛸 선수 저점을 찍고 반등이 예상되는 펩트론이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32,500원, 그리고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7,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과 또 앞으로 이 시장의 흐름들 그리고 또 유효한 전략들 배우실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셔도 함께하실 수 있는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들, 전략들, 많은 내용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날씨가 가을 날씨더라고요. 자, 추석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성큼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말도 선선한 가을 느끼시면서 다음 주 시장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투자 올림픽!